원장님은 단어를 어떻게 암기를 하셨을까요? 그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외웠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공유 교육 시키시면서 그렇게 외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리스트로 외우고 퀴즈 보고 했던 것이 거기에서 많이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 보면 한국어는 그럼 어떻게 배웠느냐? 한국어에 예를 들어서 뭐 미려하다. 굉장히 외관이 미려하다. 그 미려하다, 뭐 외형이 아름다워, 준수하다. 준수함 이렇게 외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럴 만한 의사가 나는 없어라고 할때그 의사, 그거 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지나 뭐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영어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의 대안으로서 단어를 뭐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외우는 게 맞죠. 근데 그 노출을 안 하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굳이 외울 거면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원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전과 같은 데 보면은 단어 한 다음에 아래에다가 비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뭐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슷한 말 반대말. 그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thesaurus를 보면서 유의어 반의어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definition을 외우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를 꼭 생각하면서 외워라. expand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네 번째로 드릴 건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유의어 반의어도 좋고, 한데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냐면, 응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단어를 외운다. 아까 말씀 예를 주신 discriminate라는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다쓸줄 알아야 돼요. 품사에 대한 품사에 대한. 전체적인.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ufficient와 suffice의 차이를 전혀 이두 개가 연관이 있는 단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대말, 비슷한 말, 반대말, 그것도 알 중요하지만 이 단어의 어떤 다른 형태들. 근데 그거를 문장 속에서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장 속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를 다 문장 형태로 하려면 그게 더큰 암기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단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비슷한 말, 반대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용사를 외우면은 동사형도 있을 테고 명사형도 있을 테고 부사도 있을 텐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근하고 어원을 좀 아우 붙였네요. 좋죠, 좋죠,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때 어원을 같이 찾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맨 마지막 수업 때 타이쿤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비즈니스 타이쿤 같은 뭐 재벌 같은 뭐 대기업가 이런 거. 그래서 타이쿤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날 알았어요. 학생들을 찾아보면서. 타이쿤이면 글쎄요? 일본어예요. 일본. 일본. 네, 대군이에요. 대군. 타이가 타이쿤이. 네, 대자군요. 타이쿤이에요. 그게 영어화된 거예요. 타이쿤. 네, 그래서 원래 그 영어에 처음에 소개될 때는 스펠링이 TYCON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TYCON이 이상하네. 그쵸, 이거 그쵸. 어원이 어디야? 이것도 굉장히 이건 라틴어도 아니고 그 북유럽인가? 그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찾아봤던 거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타이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알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알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아니면은 뭐 라틴어나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알만하고 예측 가능한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어근과 어원으로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discriminate 같은 경우에는 어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게 discern, 디지털이죠. 네, 구별하다랑 구별하다. 어원이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재미있고 굉장히 약간 유추는 할수 있는 것 그치 같아요.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롭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제가 이제 막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베네를 많이 쓰거든요. 네. BNE 카페 베네가 왜 지겠니? 좋은 카페. 베네딕션, 베네피, 네, 베네피토리. 그렇죠. 그래서 베네만 알면 알수 있는 게 많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그렇죠. 번쩍거리거든요. 굉장히 혹하기 이게 쉽죠. 뭐야? 네, 이렇게. 재밌죠. 사실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인구어라고 해서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라고 있어요. 그 언어학에 보면은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가 뭐냐면 그 가상의 인도와 유럽 사이에 있었던 모국어가 된 모차가 있었다. 그 이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베네라는 게 대표적인 예가 bilabial sound라고 해서 입술이 두 개가 붙는 양수림이라고 하는 말로 그 입술이 두 개가 붙는 거는 대부분 좋은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뭐 베네 부오노 뭐 부오네 이거 다 그런 비슷한 뜻이다.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산스크리트어까지 이제 가는 그래서 인도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유럽 언어들 그 예외가 딱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언어가 스페인의 그아 뭐죠? 그 독립 바스크 지역이라고 북동쪽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북부에 있는 그 지방이 있어요. 그 바스크. 거기 바스크 언어는 정말 그 완전 유럽의 모든 언어와 완전히 개가 아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인구적으로도 다르고 제가 읽은 바로는 그 사람들이 크로마뇽인의 직접적인 후손이다.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굉장히 다르고 DNA도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 언어 빼고는 다 인도 유럽인 랭귀지 영향을 받았죠. 실제로 보면은 아빠, 파파, 그쵸. father, vata 네, 이게 다 똑같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무터, 마마, 뭐 mom, 무더 똑같은. 근데 아무튼 그런 어원 같은 것도 뭐 굉장히 흥미롭고 좋죠. 학생들이 제발 그 단어를 리스트적인 암기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기를 바래요. 진짜 그게 가장 큰.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아이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제가 사분류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상담할 때 쓰는 건데 어려서 그냥 영어를 잘 써서 그냥 영어가 모국인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이 있겠고 아니면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국어를 잘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 영어가 모국어인데 영어를 못하나요? 아. 이게 네 개를 분류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한국에서 외고 준비하다가 네. 과학고 준비하다 떨어져서 만약에 내가 비인가를 가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를 가든지 해서 나는 미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얘네들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었던 한국에서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고 미국에서 모국어를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어 암기하는 방식과 의미가 다르죠. 다 다를 것 같은 다르죠. 거죠.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를 드릴 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엄마들이 SAT 11학년 때 보면 된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 9학년이 들어왔지만 11학년 때 보면 되겠다. 근데 분명히 따라가야 될 그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차를 놓고 좀 고민해보면 좀 더 공부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기간과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따라잡아야지만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가 좀 부모님들한테는 좀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그런 실수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저는 한글 단어 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모국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네. 책을 많이 보고 라디오를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아 이거 이거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지. 걔네들 앉아서 하루 200개씩 단어씩 왜? 라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 아이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교정 작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주 작업이라고 해서 한글로 되어 있었던 거를 영어로 빨리 이주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많이 외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잘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정말 굉장히 스펀지처럼 잘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인 어떤 이런 센스티비티가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정말 빨리 봐요. 그런 학생들은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늦게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잘 준비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3번 아니면 4번 정도입니다. 네.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출이 너무 안 된 아이들. 알고 봤더니 발음만 좋아. 네, 발음만 좋아. 네. 주문만 잘하는. 맞아요. 주문 잘하고 넷플릭스는 잘 보는데 실제로 이런 거 뭐 SAT나 이런 거 하면은 뭐 한국에서 배운 애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네. 그런 아이들. 아니면 단어 시험 보면은 단어 진짜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부모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는 한국어를 못한다. 나한테 영어로만 얘기한다. 영어가 모국어예요. 무슨 소리세요? 하는데 그 모국어이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노출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리고 세 번째 그룹 같은 한국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랐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늦게 이제 뛰어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어려운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제 생각에는 정말 늦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노출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문제는 노출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출을 안 하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출 말고 한국어 노출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고1이다. 그럼 굉장히 늦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1인데 만약에 저기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인터넷도 안 되는 섬에다가 미국에다가 시골에다가 데려다 놓는다. 잘 배워요. 언어 금방 배우고 리딩 라이팅도 꽤 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노출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한국어 노출, 더 편한 노출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거 영어로 내용을 안 읽어도 한국어로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다 나온다. 그러면은 안 하거든요. 쉬운. 학생들한테 카톡으로 한국말로 할 수 있다 친구한테라고 하면은 굳이 영어 안 쓰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이들한테는 다 간판으로 돼 있고 주변에 다 한국말하고 집에도 한국말하고 친구들도 한국말 더 편한데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끼리 한국말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이제 장벽이 되는 거죠. 성장. 3번 같은 케이스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말이 네. 편하고 이제 뒤늦게 간 아이들은 한글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영한 네. 아, 저는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한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형적으로 단어의 뜻은 사전적으로 알지만 쓰지 못하는 경우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영영사전이 그렇죠. 낫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thesaurus나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영 그냥 Oxford Dictionary 이게 제일 낫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글이 한자의 음을 따와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한자를 모르면 그러니까 읽을 줄은 아는 거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애들한테 노스텔지아 같은 경우는 향수병 의로 이렇게 딱 써있으니까 이거 샤넬 넘버 5 그 담는 병이야 했더니 오 진짜요? 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안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한글로 외운다는 예. 게 그래서 조금은 영어로 외워라 그러니까 홈식 뭐 이렇게라도 외워라 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급한 마음에 자꾸 한글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외울 수 있다. 근데 전 한글로 외우는 것도 좋은데 한글이 좀 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해서 뭐 좀 청아하다 아니면 청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묘연하다라고 했을 때 묘연이 무슨 묘연하다. 뜻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좀 찾아보면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쓰는 한글도 늘어날 것이고 영어도 늘어날 것인데 애들이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될 정도면 아까 그 그룹 4그룹 중에서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넘어가는 네. 그런 아이들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그래서 아예 어차피 외워야 되는 것도 암기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리스트로서 그러면 저는 그냥 영어로 외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그냥 아예 그냥 definition을 다 외우거나 아니면 비슷한 말들을 3개 이상 이렇게 외우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담이지만 왜 학원들에서 다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느냐를 보면 그거 말고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만을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단어는 막 양으로 막 엄청나게 애들을 앉혀놓고 뭔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뭐 아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자기도 학생도 그렇게 느끼게 만드니까 뭔가 단어 외우고 하루에 막 150개씩 외우고 시험 봐야 되고 막 3시간 동안 리테이크 테스트 해야 되고 하면은 뭔가 많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지적인 성장일까? 학생들이 어떤 사고력이나 영어를 잘한 능력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다.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또 아니면 원장님께서 수업하실 때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주거나 단어 설명해주다가 정작 해야 될 것들 못하는 경우도 맞죠. 있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대부분 안 하고 이제 유관된 거 이런 거는 뭐 얘기할 수 네.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 얘기인데 circumvent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이거 혹시 보이나요? 네네 지금 화면 나오고 circumv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circum을 얘기하다 circumpolar, circum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라틴어로 네. 이제 round, circum 원주율을 같은 거 할 때 이런 원주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네. 단어는 그냥 아주 작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물론 단어를 모르면 지문을 이해 못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단어를 한 지문에서 하나를 모르는 것과 뭐 100개를 모른다라고 보면 100개를 모르는 게 더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마치 이거는 뭐 코 막고 입으로만 숨 쉬면 답답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어를 찾아봐도 아이들이 글을 이해를 못한다. 너 그 단어 다 찾아봐 시간 충분히 줄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요약해봐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결국엔 그 얘기는 단어 문제는 이미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만 주구장창 외운다고 그러면은 글도 빨리 읽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건 아니에요.